본인은 이제 정시 수시 중에 수시로 갔잖아요. 네. 근데 수시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시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장벽이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네.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소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고등학교 이제 시간 맞춰서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수험생활이라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보다는 고3 때일 것 같은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다는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를 자꾸 불규칙하게 가니까 이제 학교 수행평가하는 거하고 시험 치는 거하고 너무 자꾸 몰아서 하니까 준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대학교 가면은 가장 하고 싶은 거? 사실 여행이 가고 싶었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지금 불가능해서 이게 평소에 몸도 아프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자기의 관리 방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아프다 싶으면 그냥 바로 병원 가세요. 그것도 방법이죠. 그렇죠. 멘탈이 약간 붕괴되는 약간 그런 게 있지. 공부하다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 그럴 때는 밖에 산책 한 바퀴 하고 들어와가지고 좀 공기 좀 들이마시고 다시 앉으면은 좀 낫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던 언제였다고 봅니까? 솔직히 모의고사 시간 잡고 풀어보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 시간 잡고 풀어서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게.